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중금속 오염이 최종 확인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영풍 석포재련소가 고심 끝에 정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염토를 드러내지 않고 차단벽을 쳐 가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45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머물면서 각종 환경오염 의혹이 무성했던 석포재련소. 지난 4월 토양환경보존법 기준 대비 6개 중금속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카드늄이 최고 400배, 아연은 최고 250배가 초과 검출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았습니다. 토양정화는 재련소 1, 2, 3공장 전반에 걸쳐 10만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20톤짜리 덤프트럭 5천여 대 분량의 토양입니다. 총 정화 사업 기간은 15개월, 소요 비용은 2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토양 정화가 진행 중인 구 장항 재련소보다 오염 농도가 짙은 상황. 3개월의 시험 끝에 크게 두 가지 공법으로 정화 방식이 압축됐습니다. 그라우팅과 자력 선별 공법이 7대 3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라우팅 공법은 콘크리트 같은 용액을 오염 범위 경계에 주입해 일종의 벽을 만든 뒤 오염토를 가두는 건데, 오염토 다수가 공장 부지 아래에 있어 굴착 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 공법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30%는 세척 후 자력으로 금속 물질을 뽑아내고 폐기물 처리하게 됩니다. 동해도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봤어요. 비용이나 효과 부분을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련소는 정화 이행 시한인 2017년 상반기까지 법정 조사기관에게 단계별 정화 검증 또한 받아야 되는 가운데 11월 말 실시설계 승인이 나는 대로 토양 정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